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정재원 중앙일보 기자인데 중앙일보의 스포츠 디렉터죠. 아주 맛깔스러운 칼럼을 썼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남현희의 벤틀리, 오지환의 롤렉스입니다. 오지환 선수 아시죠? 이번에 LG 우승의 주역이죠. MVP로 한국 시리즈 뽑혔는데 비교했습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칼럼. 의미가 있고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펜싱 스타 남현희 선수와 15세 연하인 연인 전청조의 스토리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다.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구속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둘러댔다. 명품 가방과 시계는 물론 수억 원대의 슈퍼카로 선물 공세를 폈다. 더구나 전 씨는 엄연한 여성인데 현실에선 남성처럼 속이고 다녔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전청조는 남현희 선수와 손잡고 펜싱 아카데미까지 차렸다. 남현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심산이었던 모양이다.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이 펜싱 아카데미 수강료는 월 200만원. 펜싱이 아무리 귀족 스포츠라지만 한 달 수강료가 200만원이라니 입이 떡 벌어진다. 1대1 개인 레슨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이다. 더구나 일부 학부모에겐 자녀의 해외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1인당 3억원짜리 특별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드라마 무빙을 보면 여주인공 장희수가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체육과외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었다. 출생의 비밀에다 돈과 욕망, 거짓말과 음모가 얽히고 설킨 이 막장 드라마를 더는 들추고 싶지 않다. 겉은 명품으로 꾸몄는데 과연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한다. 특히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의 처신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남현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단체전 동메달을 딴 스타 플레이어다. 아시안게임 2관왕을 두 차례나 차지했다. 1m55의 작은 키에도 세계 펜싱계를 주름잡은 한국 펜싱의 대명사다. 은퇴 후엔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펜싱계의 레전드인 그가 이런 사기 행각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은 심정을 참담하기 그지없다. 팬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남 선수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현희 선수와 전청조가 함께 만든 이 막장 드라마가 더욱 씁쓸한 것은 최근 암암리에 팽창하고 있는 입시 스포츠 사교육 시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펜싱은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평소 펜싱 경기장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펜싱이다. 그런데 장비부터 수강료까지 고액이 드는 펜싱 학원이 강남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이유는 뭘까? 펜싱이 미국 명문대 입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 펜싱을 했거나 대회에서 입상하면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기 사건은 펜싱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해외 명문대에 보내려는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후배 양성보다는 이러한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큰 돈을 벌려 했던 스포츠스타의 욕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어릴 때부터 고된 훈련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한 길만을 걷는다. 오직 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포기하고 산다. 누구나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가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구도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게 국가대표다. 남현희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펜싱 여제 남현희는 전청조와 연루된 춤은 탓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았다. 작은 체구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그가, 그 누구보다 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그가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남현희 선수는 전 씨가 선물한 4억 원대의 벤틀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뒤늦게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명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명품이 아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주장 오지환 선수는 13일 밤 끝난 한국 시리즈에서 MVP로 뽑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롤렉스 시계의 주인이 됐다. 금고 속에서 26년 동안 잠자던 롤렉스 시계를 갖게 된 오지환은 명품 시계보다 우승이 먼저였다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G 선수들은 모두 롤렉스 시계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뛰었다. 선수들이 그토록 롤렉스를 갈망했던 건 이 시계가 수억 원에 호가하는 고가품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구단의 역사와 전통, 전 구단주의 정성과 의지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시계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가격만 비싸다고 다 명품일까? 진정한 명품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재원 스포츠 디렉터의 의미 있고 맛깔나는 칼럼인데요. 아, 오지환 선수 박수 칩니다. 제가 LG 팬이거든요. MBC 청룡 때부터. 프로야구 처음 시작할 때 MBC 청룡으로 시작했죠. 그때 백인천 선수 겸 감독이었던 당시 4할 때 지금도 못 깨잖아요. 그 일본에서 스타플레이였다가 한국에 와서 선수 겸 감독으로 그때 MBC 총영 하기룡 투수, 지영 유승환 호수, 그때 그 기라성 같은 멤버들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 MBC 총영이 26년 만에 이제 LG 인수로 MVP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오지환 선수 이렇게 사인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지환 선수 사인볼이에요.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오지환 선수 실력도 실력이지만 야 멋지네요. 이 롤렉스가요. 롤렉스 자체도 비싸지만 이건 의미가 더해져서 선대 구본무 회장이 우승이 되면 MVP LG 선수가 MVP가 되면 한국 시리즈에서 이걸 주어라 하는데 26년 동안 잠자던 이 롤렉스 시계 아마 이게 경매 시장에 나오면요 최하 수억 원 갑니다. 수억 원 경매 시장에서. 그런데 이걸 반납합니다. 왜냐 내가 갖기보다는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의 의미를 관람했으면 좋겠다 기증을 했습니다. 아 멋지네요. 다시 한번 박수. 말하자면 최하 수억 원짜리를 그냥 반납한 거예요. 이런 게 명품 시계죠. 그리고 명품 시계를 더 명품으로 만드는 오지환 선수도 또 명품 선수고요. 명품 선수가 명품 시계를 더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십억 원짜리 시계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명품을 만드는 거는 역사, 전통, 그 다음에 이런 그 훌륭한 이 에피소드, 그 다음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의 사람들이 엮여져서 명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 선수 시절에는 명품 선수였을지 모르지만 인품이 명품이 아니니까 일생일 자기가 흘린 땀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렸네요. 펜싱으로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고 이럴 정도면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죽사발이 돼서 한평생을 사기꾼에 좋게 얘기하면 방조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공범으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냐면 같이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여튼 같이 설립해서 돈을 벌기로 한 건 아닙니까? 사기꾼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인지를 왜 몰라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며. 그런데 이런 사기꾼 15살이나 어린 이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같이 돈 벌기로 했다는 거.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또 명품 인생이 갑자기 사기꾼 인생으로 됐는데 이 펜싱이요. 왜 이렇게 수강료가 비싸고 갑자기 이렇게 떴냐면요. 여기도 잘 지적했지만 해외 명문대에 들어가려면은 펜싱뿐만 아니라 그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거나 이러면 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명문대학은 전 세계에서 다 와요. 미국만 해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3억 인구에서 엘리트들이 노리는 학교인데 30억 인구가 넘는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명문대학에 올래니까 그 SAT 점수는 다 좋아요. 다 그건. 근데 그걸로 못 가리니까 그 다음 이제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혁혁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펜싱을 이렇게 비싼 뭐 수억 원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1인당 3억 원짜리 특별 패키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급조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또 이제 해외에 알려지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특별활동으로 온 거에 이제 까다로운 이제 심사가 될 겁니다. 이거 한국은 이게 순수한 게 아니라 이제 레주메 여기 썼을 거 아니에요. 입학 신청서에 여러 가지 자기 뭐 장점 같은 걸 이력서에 썼을 텐데 이거 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거 급조한 건지 학원 다니면서 이거 진짜 펜싱을 열심히 해서 이거 메달을 딴 건지 아니면 메달도 이게 사기인지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대서 특필되거든요. 해외에서도. 그게 남연이는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그 평판을 또 망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외국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 와이프 친구가 이제 이태리에 사는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 딸이 그 펜싱을 합니다. 청소년 대회 때 뭐 나가서 등수 안에도 오르고 뭐 메달도 따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학교하고 달리 공부를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똑같이 하면서 과외 시간에 우리가 막 학원 다니고 이럴 때 여기는 수업 다 끝나고 펜싱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메달 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체육 특기생들은요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시키잖아요. 그게 뭐 학교의 국위선양이래나. 그리고 그 학생들은 공부 필요 없이 그 특기로 메달 따면 대학에 갑니다. 연고대 뭐 농구 선수든 무슨 다른 스포츠 선수든 이렇게 그냥 그 지상주의야. 그러니까
메달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공부로 말하면 점수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런 남현희 선수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러고, 무슨 메달 따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서로 먹이사슬 아니에요? 먹이사슬로. 그러니까 교육 입시 제도도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그게 또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인품까지 엉망이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남현희와 오지환의 이 차이. 아, 남현희의 벤틀리. 값은 뭐 비슷하거나 그런데 나중에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현희의 벤틀리는 이거 똥값이 됩니다. 누가 남현희의 벤틀리 중고차로 나오면 살라고 그러겠어요? 에이, 야야야, 그 차 아니야, 그? 야, 안 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억 원짜리 차가 가격이 훨씬 후져지게 내려가겠죠. 근데 오지환의 반납한 롤렉스는 몇천만 원짜리 롤렉스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수억 원짜리가 되고, 앞으로는 오지환이 또 이 스토리가 더해져서 수십억 원짜리 롤렉스가 됩니다. 명품을 만든 오지환 버스. 남현이 왜 그랬어? 진짜 몰랐다고? 남잔지 여잔지 돈 벌라고 이렇게 같이 해놓고 15살이나 어린 이 사기꾼한테 몰라서 넘어갔다고? 바보도 안 해. 야이씨.